이상 씨의 무대를 보고 나면 이곳에 정말 행복한 기운이 가득 넘칠 것 같은데요. 가수 홍진영 씨를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. 중간중간 힘드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지만 또 오후가 될수록 약간 바람이 선선하니 부는 게 또 공연 보기 딱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쌓이셨던 스트레스, 한 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오늘 또 제 공연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털어내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실 건가요? 소리도 많이 질러주실 거고요. 바로 이어서 한 곡 더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가라 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가라. 자, 여러분 저한테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시겠어요? 감사합니다. 깊게진 것에 몇 번은 더 할 테니 마이크를 허고 좀 주세요. 알잖아 내가 뒤끝이 좀 질렸어. 박수 주셔야죠. 알잖아 내가 넌 알고도 이미 힘내서 나 싫어 간질간질거리는 이별 이만 반쯤 흐르는 눈물 흘러가는 차가 미련이 있잖아. 짜잔짜잔짜 잘 가라
알잖아 내가 깔끔하게 춤했어 혹시나 형이 많이 하는 얘기 있는 거야 그이라도 쑥스러운 늦은 밤 술이 한잔 두잔 들어가는 밤 예쁜 말투로 전화하지 마라 짜자자자자 잘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요번에 뛰어들 곡 마지막 곡이긴 한데 여러분들께서 앵콜을 벌써 외치시고 보니까 요거 끝나고 무조건 앵콜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어떻게 요거 끝나고 여러분들 목청껏 앵콜을 한번 외쳐주실 거예요? 감사합니다. 오늘 또 분위기도 너무 좋고 또 표정 한 분 한 분 또 그러니까 너무 밝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약간 대낮에 좀 거의 이제 해가 안 진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부담 없게 편하게 또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사진 찍으세요. 아니 아까 계속 찍으시길래 그냥 편하게 그냥 지금 서 있을 때 찍으시면 되는데. 왜냐면 움직이면 안 찍혀요 잘. 예. 찍으세요. 아 잠깐만 계세요. 여기 갔다가 갈게요. 예. 아 여기요 거기요. 아 여기요. 예. 저기요. 여기요. 예. 저기요.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시력이 2.0, 2.0입니다. 그래서 맨 뒤에 계신 분들까지 너무 잘 보여요. 안녕하세요. 예. 여기요. 아 여기요. 아 안녕하세요. 여기요. 여기요. 아 안녕하세요. 저 좋습니다. 아니 바람이 좀 약간 아 저기요. 예 가고 있어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예. 여기 여기요. 아유 고맙습니다. 서있어야 사진이 좀 나오기 때문에 잠깐 고맙습니다. 네 여기요. 여기요. 제가 이번에 띄워드릴 곡은 제가 또 가수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작사 작곡을 했던 곡입니다.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릴 건데요. 여러분 좀 약간 좋으시면 또 마음껏 그 좋은 마음을 표현하셔도 돼요. 여러분들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릴 거예요. 곡은 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렇게 조금만 호흡을 해주시면 좀 더 신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추임새만 집어 넣어주시면 되는데요. 요 부분 네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탓을 하지마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. 앞으로 굉장히 좋아요. 가볼게요. 네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탓을 하지마 네가 나쁜 남자 내 탓을 하지마 너무 좋습니다. 한 가지만 더 따르릉 따르릉 내가 누나야 이렇게 외쳐주시면 돼요. 한 번만 가볼게요. 따르릉 따르릉 내가 누나야. 네, 이 정도만 해주시면 굉장히 신나게
무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요거이 끝난 후에 앵콜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곡 따릉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따릉룸 따릉룸 대강이 누나야. 자 여러분 박자에 맞춰서 박수 한번 좀 보실까요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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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Yeah, 따릉룸 1, 2, 3, 4. 미안한 저 만나지 않고 여러분께 진심에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실례가 안 된다면 저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될까요?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예, 아 여기 이렇게 시간 아까우니까 사진 더 찍으실래요? 고맙습니다. 어떻게 제가 앵콜곡 띄워드릴 건데 요 곡은 신나는 곡 괜찮으시죠?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에서 아니야 그래도 마지막 곡은 잔잔한 곡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? 안 계시죠? 예, 아 두 개 다요?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
감사합니다. 오늘도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번 한 주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. 다음 주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마지막 앵콜곡으로 띄워드릴 곡은요, 지난번에 불후의 명곡에서 불렀던 곡인데요, 디오씨와 춤이라는 곡 마지막 앵콜곡으로 띄워드리고 저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홍진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랑하는 다들 먹나요? 잘 못해도 썩지 마.